전혀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거 또 이제 그런 경우고 또 홍명 최상시 최상시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시주 그랬어요. 법학에 보니까 나는 대시주다 그랬어요. 나마치 이 세상에 시주 크게 한 사람 없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 시주를 제일 많이 했어요. 무슨 시주를 할게? 법을 시주했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십니다. 법을 시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시주자예요. 해묵은 사찰에 가면은 대시주 명단이 쫙 있고 비석도 쫙 있고 그래요. 이 절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중건 중수할 때, 주지보다도 화주 시주를 더 앞에 둡니다. 화주. 화주는 가서 시주하도록 구하는 사람이 화주고, 또 직접, 정제를 내는 사람을 시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주지보다도 더 앞에, 그 명단에 올려요. 그렇습니다. 그 시주가 아니면은 절이 존재할 수가 없고, 또 부처님처럼 법을 시주한 사람이 없었으면은 불교가 이렇게 이 땅에 우리 손에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큰 시주다. 부처님 스스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이제 우리도, 여러 방면으로 능력 따라서 또 인연 따라서 물질을 시주하기도 하고 또 이제 법을 시주하기도 하고 또 자리를 양보해서 시주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말씨 한마디로 시주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씨 한자락으로 시주하기도 하고 미소 한 번으로 시주하기도 하고 내가 가끔 말씀드리죠. 차를 운전해서 갈 때 누가 끼어들게 하거든 잠깐 서서 착 길을 양보해주고 그렇게 또 시주하기도 하고 얼마나 근사한 시주입니까? 아주 간단하지만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조금 살만하고 부드러워지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시 부처님은 이제 열에는 이런 이름까지 가지고 있다. 대시주 뭐 그 뜻입니다. 고행득이라 홍명 고행득 고행에서 얻었다. 그렇죠. 6년 고행한 뒤에 그 다음에 7일간 바른 선장에 들었다가 깨달았잖아요. 그렇지만은 6년간 고행한 게 그게 헛것이 아니잖아요. 헛것이 아닙니다. 그거 없이 7일간 바른 선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헛고행했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밑받침이 돼서 마지막에 이제 바른 선정에서 7일간 들어있다가 그렇게 깨달았다. 고행득 여시 등이 이와 같은 등의 그 수가 10천이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따로따로 다르게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동북방의 10종 명호라. 동북방 쪽으로 이제 10가지 명호입니다. 동북방의 차유 세계하니 이름이 묘관찰이다. 이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묘관찰. 지혜 가운데 묘관찰지가 있어요. 묘관찰지. 아주 미묘하게 관찰한다. 관찰 잘한다. 이거. 대충대충 보고 마는 게 아니고 꿰뚫어 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어떤 물건이 있든지 어떤 현상이 있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실상대로 제대로 관찰해가지고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묘관찰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미술품이나 아니면은 공예작품이나 그 다음에 골동품이나 이런 것 묘관찰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에 대한 것.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묘관찰 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인간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묘하게 잘 관찰해야 돼요. 잘 관찰해서 그것을 누리고
서로 위해주고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 부처님으로까지 관찰해야 돼. 내 자신도 부처님이고 다른 사람도 부처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관찰해서 부처님으로 대접할 때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주는 사람은 늘 기뻐요, 사실은. 주는 사람이 기쁩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뭐든 다 그렇습니다. 예래가 어피의 홍명 조복마면 마군리를 조복받았다. 그런 뜻이고 당연하죠. 뭐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군이든 밖에서 오는 마군이든 간에 밖에서 오는 마군이는 사실 없어요. 전부가 내 마음속에서 어지간히 살만한데도 자기 그 분과 지은 복력은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자꾸 가지려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참 그거 못 말려.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못 말려. 옆에 있어도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게 다 마입니다. 불합리하게 하고자 하는 거, 그게 마예요. 이제 총선 계절이 돌아와가지고 참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제. 정말 아무리 삼척 동자가 봐도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역구역 돈을 써가면서 망신해가면서 나간다. 그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복받지 못해서 그래. 그걸 못 참아서 그래요. 뻔히 안 된데도 불구하고 혹시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 같이 경쟁하던 사람이 무슨 차사고라도 날지 모른다. 심지어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한다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은 이거요. 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 참 잘 조복받아야 돼요. 이거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보아하니까 우리 화엄 행자들은 뭐 총선에 나오겠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천만 다행이요, 천만 다행. 나간들 거기 가서 뭐 싸움판이지 그게 뭐 어디 정상적인 단체입니까?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야. 쓸데없이 국민 세금 갖다가 그 사람 월급 많이 주고 무슨 뭐 평생 뭐 얼마씩 받는다면서 매달. 그런데 내가 한 달쯤 전인가 어떤 불자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우연한 자리에서 뭐 날 보려고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국회의원 하나에 비서가 7명,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월급 주는 비서가 7명이 따른데 세상에 국가에서 월급 주는 비서가 7명이 따른대요. 7명까지 둘 수 있다는 거라. 그 국가에서 월급 준대요. 그게 뭐한 짓이에요 도대체가. 그리고 급도 상당히 높아. 저 4급부터인가 그래, 4급부터. 제일 높은 직급이 4급부터라. 4급 월급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내가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보고 욕을 한번 하려다가 나도. 내가 뭐 한다고 입만 더러워지지 되는 것도 아니고. 7명까지 두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대, 세상에. 최고 높은 직급이 4급이고. 묻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 하대요. 그래서 길을 쓰고, 머리가 터지도록 그렇게 싸운다. 뭐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했으면은 무조건 뭐 평생 뭐가 나오니까 또. 또 뭐 저기 어디 가도 뭐 차를 타나 무슨 비행기를 타나 대접 받고. 홍명성치명 보살님 혼자 입을 덮으시고 없앴어요. 우리 집에는 없다 하고 우리 집에는 없다. 홍명성치명, 그렇죠. 말을 조복시켰으면은 홍명성치라. 성취가 뭡니까? 뭐 꼭 뭐가 돼야만 성취가 아니고
이러한 이치를 꿰뚫어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정심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자기 천수를 다 누리고 이렇게 환경 같은 좋은 이 가르침을 이렇게 접하면서 또 수시로 사경도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성취한 인생이지.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홍명 식멸이며 혹은 이름이 쉬어서 소멸했다. 번뇌를 다 쉬었다. 번뇌를 다 소멸했다. 욕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쉬어서 소멸했다. 그 인생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공부 자꾸 하면은. 홍명 현천이다. 현인 어진 하늘. 그렇습니다. 어진 하늘. 어진 사람들만 사는 세상. 그 뜻이에요. 천자는. 어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 열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홍명 이탐이다. 여긴 또 바로 이야기했네요. 탐욕을 떠나다. 부처님은 세상에 어떤 구장도 반장도 못 해본 사람이라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존경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소문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열반하신 지가 26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무슨 백 좀 그 쓰려고 초파일 때면 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래도 거기다 내는 돈은요 이게 비리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걸리지도 않아요 거기는. 야 신기하지. 하여튼 부처님 힘이 좋긴 좋아. 그 능력이에요. 그 부처님 능력이라. 누가 달라고 하나 너가 백 쓰려고 갖다 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에 안 걸리는 거죠. 낸 사람도 법에 안 걸려 그거는. 이탐, 탐욕을 떠나다. 탐욕 떠나고 자기 능력 많지. 자기 공을 들인 많지만 살고, 살면 돼요. 자기 공 들인 많지만. 늘 그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기 공 들인 많지만. 좀 더 뭐 변화를 그 가져오고 싶으면은 공을 좀 더 들여야 돼. 공을 좀 열심히. 예. 잠도 좀 덜 자고, 열심히 움직이고, 뭐 가게를 한다면은 하루에 청소 한 번 할 거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저기 저 손님이 올 때 그 가게 안에서만 어서 가십시오 하지 말고 따라 나와가지고 문 밖에까지 나가서 쳐다보든 안 보든 90도 각도로 쫙 고개 숙이면서 어서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나중에 다 알게 돼. 아, 저 사람 진심으로 한다. 진심으로 손님이 당신의 상전인 양으로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양심 가게인 줄 아는 거야. 양심 기업으로 알고 양심 가게인 줄 아는 거라. 아, 저기는 크게 속이지 않을 거다. 저긴 잘못된 아마 무슨 물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돼. 그렇게 공을 닦아가는 거예요. 장사한 데 대한 비결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도 와서 묻질 않네. 안 믿어줘.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줄 알아. 또 가르친다고 하는 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손님 가는데 뒤에다 대고 90도 어떻게 절하란 말입니까? 그거 못하면 안 되지. 그거 못하면. 진심으로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왔다 가시는 진정한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고개 숙여 절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저 이웃나라는 그래 하대요. 보니까. 아우 신기하다. 홍명 승해다. 혹은 이름이 수승한 지혜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네요. 아주 훌륭한 지혜, 승혜. 사람 사는 데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 중에서도 알량한 자기 그 망할 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한 지혜. 그 다음에 홍명 심평등 이것도 좋네요. 마음이 평등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거. 우리 가족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친한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홍명 무능승이다.
능히 이길 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열애는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이길 리가 없다. 홍명 지혜입니다. 하신 말씀은 전부 지혜에서 나온 소리다. 전부 지혜에서 나온 소리. 어리석은 소리는 한마디도 없다. 지혜음. 홍명, 난 출연이다. 세상에 출연하기 어렵지. 그런 분이, 성인은 3000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 이런 표현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나오셨고, 그 뒤에 많은 그 깨달은 분들이 많이 세상에 나오셨죠. 그러나, 지구상에 다녀간 사람의 숫자에 비교를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건 몇 안 돼요, 사실은. 사실 몇 안 되거든요. 난출현이다. 불보살들, 심지어 선지식들, 이런 이들이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 숫자에다 비교하면 아주 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난출현이다. 여시등이 그 숫자가 10,000명이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따로따로 알고 보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동남방의 십종명호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 동남방에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위희락이라. 위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희락이 된다. 열애가 거기에서 홍명 극위, 지극히 위험하다. 위험,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극위험. 극위험입니다. 아주, 서구람 부처님은 참 잘나기도 했지만은 위험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조각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또 같은 그 신라, 작품으로 또 이제 남산에 있는 부처님들은 가끔 보면은 위험 있는 모습도 들어 있지만은 아주 온화한 이웃집 그 할아버지,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또 불상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 위험이며 홍명 광염취, 광명의 불꽃 덩어리다. 광명의 불꽃 덩어리다. 이게 뭐 몸에서 꼭 빛이 나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물론 빛도 나요. 그 부처님 조성할 때 뒤에 보면은 그림을 그려도 배광이라는 게 있어요. 배광. 등. 등배자 빛광자. 그림에는 그런 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간혹 또 불상을 조성해도 뒤에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어떤 그 조각을 해가지고 등 뒤에다 이렇게 배치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지혜의 광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몸에 뭐 빛이 나고 불이 난들 뭐 하겠습니까, 그게.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빛이 나야죠. 또 혹은 이름이 변지다. 두루와 안다. 두루와 안다. 두루. 또 혹은 이름이 비밀이다. 그 깊고 깊은 이치를 당신은 다 토해냈지만은 그래도 더 깊은 이치는 비밀이다 말이야. 비밀장 그런 표현도 있어요. 비밀의 창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참마음 자리는 정말 그 끝은 그 누구도 손이 닿지 않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죠 사실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 마음 정말 알기 어렵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누가 남이 내 마음을 알겠어요. 나도 남의 마음 모르고.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도에 물결치는 것. 표면만 알죠. 표면은 서로 알아요. 평생 뭐 그렇게 한 집 안에서 같이 그렇게 살아도 끝내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 끝내 모르는 게.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난 전혀 몰랐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들추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참마음자리는 비밀이야. 홍명해탈이라.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났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 벗어났다. 후를 다. 얼체 어려움에서 다 벗어났다. 홍명성안주다. 성품이 편안히 머물러 있다. 그 본성이 딱 안정되어 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편안하게. 바람이 불어도 갔다 가는 큰 바다처럼. 홍명 여법행이다. 여법행. 법과 같이 행한다. 여법행. 이치대로. 이치대로 산다 이 말이죠. 그 법을 어기고 순리를 어기고 이치를 어기고 살면은 꼭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그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고 정상에다 갖다 두려고 하면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그래 여법행이 참 좋습니다. 여법행. 홍명 정안왕, 정안왕. 청정한 안목을 가진 왕이다. 청정한 눈을 가진 왕이다. 그렇죠. 눈에 콩깍지가 씌면은 어떻게 되지요? 눈이 맑아야 돼. 그래갖고 바로 좀 봤어야 되는데, 바로. 정안왕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참. 이 이름이요, 그냥 이렇게 뭐 열의 이름이다 해서, 그 무작위로 막 나열한 것 같지만은, 하도 많으니까 막 나열해 놓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전부 우리 생활에 직접 그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대용건이다. 크게 용맹스럽고 아주, 씩씩하다 이 말이죠. 내가 늘 도반들에게 씩씩하게 삽시다, 씩씩하게 삽시다. 그 우리 마음이 참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이 모든 그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처지고 포기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추스리고 추스려서 자꾸 마음으로부터 어떤 그 용기와 어떤 씩씩함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돼요. 스스로 자꾸 불러일으켜야 돼요. 고개를 흔든다든지 뭐 손을 턴다든지 막 이렇게 어떤 동작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자꾸 씩씩하게 되살아나는 그런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뭐 평소에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린가 싶지만은 아주 힘들었던 사람들 뭐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힘들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상에 힘이 들었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용기가 중요합니다. 용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108자재요. 거기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있는데 숨쉬는 것이 재산이다. 숨쉬면 됐다. 그 예를 들어서 아주 극한 상황에서 정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움에 딱 처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네 숨 쉬나? 물었단 말이야. 그걸 가만히 보니까 숨은 쉬고 있거든. 숨 쉬고 있으니까 뭐 어려움도 알고 고생스러움도 알고 힘든 것도 알지. 숨은 쉬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숨 쉬면 됐다. 숨 쉬면 됐다. 그렇습니다. 되게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숨 쉬면 된 거예요. 숨마저 못 쉬어야 그게 이제 끝이야. 숨만 좀 못 쉬면 끝인데 숨만 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도 숨 쉬고 있으면 그건 살 길이 있고 물에 빠져도 숨만 쉬면 살 길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숨 쉬고 있는 거 확인만 하면은 아 그건 살 길이 있는 거야. 일단 살고 보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어디에서 의탁을 한다든지 무슨 뭐 빌린다든지 무슨 수를 써서도 살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참 어려움 속에서 수행을 많이 하신 그 성엄스님께서 숨 쉬면 됐다. 숨 쉬면 됐다. 숨 쉬는 것이 재산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수만 센 사람 어디 있어요? 가장 훌륭한 재산을 가진 거예요. 숨 쉰다고 하는 재산, 제일 값진 재산, 제일 큰 보물, 제일 큰 힘을 가진 거예요. 되게 힘든 사람 옆에 있거든. 그 말로 좀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대용건,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홍명 정진력이다. 정진력. 정진의 힘으로 살아간다. 정진력이다. 여시등이 기수 10천이라 이와 같은 이들의 그 숫자가 10천이나 된다. 만명이 된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게 하고 보게 하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선안방의 10종 명호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체나 선안방에 차유세계하니 이름이 심견내. 그랬어요. 대단히 견고하다. 아주 견고하다. 그랬어요. 여래가 거기에서 홍명 안주 편안할 안자 머물준 자. 편안하게 머문다. 또 홍명 지왕 지혜왕이다. 부처님을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안주. 부처님이 안주하지 못하면 누가 안주합니까? 부처님이 안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안에 기둥이 되는 가장이 안주해야 되고 마음이 딱 중심이 잡혀있어야 되고 또 내무부 장관은 더욱더 마음이 딱 안주해 있어야 돼. 딱 아주 요지부동으로 안주해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 자녀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의지가 되는 거죠. 지왕, 지혜의 왕. 그 다음에 홍명 원만 혹은 이름이 원만이며 혹은 이름이 부동이라. 안주부동. 그렇게 하면 참 좋네요.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이름이 묘안이다 그랬습니다. 묘안. 미묘할 묘자 논안자. 이것도 이제 모든 사물과 사실을 꿰뚫어보는 안목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물과 어떤 현상들을 꿰뚫어보는 안목 그게 묘한죠. 그 다음 홍명 정왕이다. 이마정자 왕이라는 왕입니다.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마정자는 가장 높은 왕이다. 또 홍명 자제음이다 그랬어요. 자제음. 자유자재한 그런 그 이치를 설하는 설법의 소리. 그러니까 자재음이지. 부처님은 아주 자재음이야. 또 홍명일체시다. 모든 것을 다 베푼다. 무엇이든지 다 베푼다. 뭐 급한 대로 의식주를 베풀고 기본적인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본적인 그런 그 의료 베풀고 그 다섯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의식, 주. 그 다음에 아주 기본. 자기 나라 글을 읽을 줄 아는 교육. 기본 교육. 그 다음에 최소한도 그 소독약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큰 뭐 병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 기본 의료.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불법이야. 이치를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이치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치 중에서도 모든 것은 연기의 이치, 인연의 이치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잘된 거나 못된 거나 성공이나 실패나 온갖 흥망성쇠가 전부 인연의 이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착 세상 그 자연현상의 이치와 똑같이 그렇게 인간사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이제 시주, 훌륭한 시주입니다. 불법의 시주는 그거예요. 부처님은 의식주, 중생들 의식주 시주한 적 없고 오로지 이치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는 대시주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일체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뭐 물질적인 거, 의식주 문제까지도 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인생의
참다운 이치에 대해서도 시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지중선, 신선선자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신선을 가진, 여러 가지를 가진 신선이다. 이런 뜻이네요. 지중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신선이다. 그 다음에 홍명 승수미다. 그랬어요. 우리 수미산이라고 그러죠. 수미산. 아주 뛰어난 수미산. 묘고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산. 우뚝하다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뚝한 인물, 가장 우뚝한 성자. 그런 뜻에서 열애를 승수미.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등이 그 숫자가 10천이라, 모든 중생들 하여금 각각 다르게 따로 각자 수준 따라서 능력 따라서 또 지식과 지혜 따라서 알게 하고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이름들은 쭉 이렇게 세계마다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름 또 몇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명도 있고 불명도 있고 뭐 또 이제 별호도 있고 또 자기 위치 따라서 또 부르는 이름도 있고 그것도 전부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어떤 덕화와 능력과 어떤 그 기능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질까? 나는 참 그 듣기 거북한 이름을 늘 듣고 있는데 무슨 뭐라고 하더라? 우리나라의 뭐 강사 무슨 제일 뭐 대강벽 그래서 이제 알겠네. 대강벽이라고 그래 자꾸 대강벽. 그거 함부로 붙이는 이름이 아닌데 나는 한 번도 나 사실 솔직하게 지금 이름 겨우 기억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대강백, 대강백, 그리고 신문에도 대강백, 뭐 선전하는데도 대강백. 그러니까 경전을 강의하는 어른 중에서 그 중에 제일 가는 아주 큰 그런 거죠. 강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어디 당신 한 소리입니까? 어디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그 듣기 거북한데도 책 팔라고 그러는가. 아무튼. 그렇게 자꾸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건 정말, 내가 듣기 아주 대단히 죄송한, 당치 않은 이름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언젠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 응, 듣기가 찝찝한 거야. 늘 들어도 찝찝한 거야. 그냥 뭐 강사라고 하든지 무슨 뭐 그냥 법사라고 하든지 그냥 스님이라고 하면 좀 좋아. 무비스님. 그러면 좋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그냥 평이한 그런 그 명칭. 그게 제일 편안하고 서로 좋습니다. 그 여기서도 큰 스님이란 말 자꾸 쓰는데 그냥 스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스님.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이 뭐 자기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간에 본의 아니게 많은 이름들이 그렇게 이제 따라다닐 수도 있고 뭐 이 열애에 대해서 이름이야 뭐 아무리 많이 붙인들 뭐가 지나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또 우리도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차별 없는 참사람의 위대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일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